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한파가 몰아친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이 대선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정치권에 던질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전주 투자 경험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씨와 이 후보와의 관계를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 지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허위 이력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곧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리스크와 당 내홍 실언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신당 창당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캠프 간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되고 실언과 실책이 이어지면서 후보들이 실점 경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해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대변인,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사면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과에 걸쳐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보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찬반 토론이 이뤄졌고 건강관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첨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사면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른 생각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해서 표출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초로 돌아가면 사실 이낙연 전 후보가 사면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후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국민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대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채우려면 사과와 반성, 반성과 사과, 뭐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최근까지 왔던 하나의 기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갑자기 뭐 생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건 지금 건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깨 통증에 뭐 네. 허리 디스크에 뭐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건강 문제까지 발생이 됐고 그 소견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 이게 이제 사회 분열상으로까지 이어질 네. 공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금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아요. 이제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면을 이제 감당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면에 대한 여론 뭐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은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좀 유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주목이 되는 건 직접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직접 나올 수 있는 게 31일 날 공시라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서 적어도 서울구치소 나올 때 박근혜 전 첫 마디가 무엇일까?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친병 치료에 전념해서 오는 제가 보니까 언론 보도 6주라고 나와요. 6주. 네. 6주라 하면 한 달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병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2월 중순쯤 돼요. 그렇잖아요. 네. 2월 중순. 2월 중순이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에요. 그 시기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 대선에서 맞죠. 그렇잖아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 등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구정 이후로 굉장히 중대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진짜 자연인으로서 몸도 낫고 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다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면은 제가 볼 때는 의도할 건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했다고 봅니다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한 거라고 보이죠. 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1월달, 5월달, 8.15 다 지나가지고 이번에 70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만 딱 찍어서 다만 명분은 금강으로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에 던지는 어떻게 보면은 교란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까지 계산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2월 중순쯤에 좀 기다리죠. 저기 방금 말씀하신 뭐 보수 교란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정치적 계산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고 앵커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없으니 좀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여론 특히나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사실은 사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야권의 어떤 교란용 선거에 개입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흘리고 많은 여론을 이제 뭐 수렴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예컨대 뭐 우리가 이제 올 초에 이낙연 전 후보가 이 제안을 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뭔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지원을 하고 싶다. 라고 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 사면론을 제안을 하는 형태로 가서 돌렸을 때 가장 지원해 하는 효과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그 자체로서 사실은 최소한으로 정책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어떤 이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사실 원칙주의자들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지나치게 정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오류가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제 말씀은 의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분열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입장 아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당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본다면 사전에 협의 없이 해도 충분히 나중에 되면 이재명 후보가 고마움을 알게 되는 구조로 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서 민주당하고도 저는 핵심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 편이고 이 후보는 모르겠어요.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는 그런 정치적 효과까지 계산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해 보여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국면이 흘러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두 번째 발언은 예 먼저 김광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당장에 뭐 이 언론에서는 비문과 친문의 네. 온도차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문 특히나 이제 이 후보 측근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일단의 이견 표출 이것이 나중에 심화가 되면 분열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야권의 어떤 분열 그러니까 친박계의 흐름과 네. 그 나머지의 지금의 어떤 윤석열 측근들의 어떤 생각과 그 차이의 어떤 생각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 후보에게 유리할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게 쉽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니, 조금 이따가 이제 부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적어도 제가 볼 때 이런 대목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건 임기 안에 내지는 퇴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할 거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였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부담을 안 주지만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여권 안에서는 내가 결정했다는 걸로 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야권 분열이
분명하게 있다는까지도 저는 염두에 뒀다고 저는 분석을 내 제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지고 그 효과는 이 후보가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 분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 해석의 네. 영역이라서 그렇죠. 아마 두 분의 네, 입장이 굉장히 말씀 달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권에서 줄기차게 모든 분들이 사실은 사면을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사면을 하니까 또 이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를 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면을 네,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후보들 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패널 분들도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자, 계속 뭐 야권 분열, 뭐 여권에서도 지지층의 분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에서 또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요. 뭐 이두하 전 의원님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환영한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논평도 그 기조입니다. 네. 환영한다. 좀 늦었지만 좀 늦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지지자들 중에서 그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같이 사면하는 게 오히려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갈라치기, 뭐 물타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냥 같이 통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5대 원칙이 있었는데 그걸 깬 건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한명숙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면하면서 이거 원칙은 다 깬 거니까 그리고 사과 반성 이거는 사면의 요건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하고 이런 점을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하려면 그냥 국민 네. 대통합 차원에서 같이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시기적으로도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8.15 이럴 때도 했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인데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원 인용을 하자면 민변 부행장이죠.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 단체에서 항상 성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민변 지금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뭐 사면법이 어떻다 이런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 공약적 계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권에서도 이런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사면 에서는요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자 친이계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고령이고 병환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분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우리 야권의 분열을 노린 그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신세 잃은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뭐 목소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도 좀 양호하고 수감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서 좀 경우가 다르다 이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친이계에서는 방금 들으셨다시피 그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해 남겨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5대 원칙을 깬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네. 사면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5대 원칙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면을 절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와서 5대 원칙 깬 것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사면이 안 되느냐.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과 반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극명하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뭐 사법부 정의가 무너졌다. 진실과 공정이 사라졌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 반성은커녕 이런 식으로 사법부 정의가 무너졌다. 사법부가 뭐 이런 식으로 진실과 공정이 무너졌다. 직접적인 어떤 자신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부정을 했거든요. 네. 이 상황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건강은 그대로 뭐 그렇게 수감 생활을 뭐 이루지 못할 만큼의 악화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사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형평성을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거나 아니면 사과나 반성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니까 본인도 해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금 김경수 의원을 전 의원을 이제 뭐 생각해서 사면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남겨놨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기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사면권을 남용을 한 적이 있어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김효재 정무수석, 박희태 국회 전 국회의장 모두 다 측근들을 일괄적으로 사면을 합니다. 그때 받았던 피해가 얼마나 큰 거냐면 그 당시 후보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을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 효과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위해서 사면권을 남겨놨다. 저거는 현실적으로 전혀 작동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나올 거면 사실은 사면 반대를 하면 됩니다. 네. 네. 말씀 중간에 뭐 피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군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수권자의 어떤 그런 행위,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고 또 한 후보에 대한 그런 피해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신상모 의원님도 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왜 이명박 전 대통령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는가? 쉽게 보면은. 둘 다 사면하면 비난을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너무 많이 받고 일반적으로도 비난선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불리했는데 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놔둘 거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전에 나와 사면할 겁니다. 사면하는데 저게 저도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가 보십시오. 임기 전에는 적어도 2022년 5월 10일 날 퇴임하시기 전에는 김경수 지사 문제를 전 지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사면해주고 가는 게 하고 싶을 거예요. 왜? 본인 대통령 생각도 그렇고 주변 지지자들도.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김경수, 이명박 미안하지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알 수 없어요. 그건 뭐 2022년 5월 달 가봐야 네. 되니까.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전망이고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 감안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까 뭐 사면 관련해서 아직 여론조사 준비된 판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만들어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봐주시고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반대, 사면에 반대한다라는 이 청원이 올랐는데 3만 명 넘게 동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청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7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지층 이탈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아까 분석이 있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 뭐 이석기 전 의원도 다 사면이 되지 않았으면 사면되거나 가석방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의 분석. 예,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폭력으로 그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 음모죄가 이제 적용된 사람이거든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서 그래서 가석방이나 사면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석방을 할 때 사면은 요건이 없습니다. 뭐 사죄, 반성 이런 요건 없고요. 대통령의 요술 지팡이니까 그냥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8.15 광복절 때 특사 좀 해달라니까 7월 18일 날 박범계 장관이 8.15 특사는 없다. 물리적으로 기간이 짧고 그 가석방 그 사면 심사위원회 사람들이 다 뭐 휴가 가고 해서 모을 수가 없어서 못한다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일주일 안 돼서 금방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요술 지팡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대 원칙도 누가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 께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 때 사면권을 투명하게 행사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5대 원칙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지키겠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을 못하고 전직 대통령들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강이 나쁘다 이런 이유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 안 하시겠다 이랬지만 뭐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복권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재창 전
의원이라든가 최민희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정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다 사면 복권 해주셨어요. 복권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지지층에서 더 반발이 나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민변 참여연대에서 성명이 나와서 사면권 투명하게 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왜 안 하시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요. 그다음 이런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있다. 대선 앞두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니까 지지층 이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성급하게 얘기는 할 수 없을 네. 것 같은데 뭐 지지층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네. 5대 원칙을 깼다고 지적하는 것도 지지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이 사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일 겁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또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술적인 측면인데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후보의 어떤 이 결정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전략적인 또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 대통령의 권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했느냐. 저는 반대가 분명히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데에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건강 상태인 것이고 건강 상태가 심화됐을 때 만약에 악화됐다. 네. 그러면 이게 상황이 구치소 내에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사회 분열상이 거의 고착화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이거 자체가 사실 다음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본인의 임기 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정 부분 다음 정부의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사회 분열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론적 네. 접근에서 저는 했다라고 봐요. 지금 네. 우리가 논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소 담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통합적인 목적, 통합적인 조치라고 하면 통합적인 사고를 해주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 이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정치인을 비롯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계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하고 생각하는 지향점은 똑같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친박계 정치인들의 이런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첫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이 정치판에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복귀 가능성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 청년의 꿈에 나온 홍준표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다면서도 더 이상 정치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 4.15 총선 42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뭐 2월 중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게 파급력이 클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대구 경북의 노년층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 총선 앞두고 3월 달에 기존 거대 양당 중심으로 모두 힘을 합해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지금 유일하게 외부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들어본 바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유영아 변호사가 전달한 말만 믿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2월 중순으로 세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래도 저 정권 교체가 우선이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윤석열 후보의 악연 권성동 현재 사무총장과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룹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뭐 과거에도 악연을 말씀하실지 아니면 가만히 계실지 누가 모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좀 더 주변에서 조언을 잘 한다면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출소하시고 나서 병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 좀 접근해서 조언을 한다면 최소한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게 최고 좋은 지점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네. 밝혀주셨군요. 자, 그리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떤 거처에 머물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거처와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지 저희가 일단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됐고 그리고 뭐 경락자랑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또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도 매각이 됐었고요. 이후에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지만 이제 유죄 확정하고 추징 명령 내려지면서 이제 내곡동 사저도 경매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가족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동생들인 뭐 박지만 회장이나 박근현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좀 거처들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거처를 마련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명분 있는 사람은 박지만 회장이겠죠. 이제 박지만 회장인데 박지만 회장 측의 사람들이 이제 내곡동 사저가 추징금 때문에 경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완납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 그럼 경매를 좀 해주지 그랬냐. 왜냐하면 낙찰을 좀 받아가지고 해주면 어땠겠냐. 거기 짐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짐이 네.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짐을 빼려면 또 그게 수고스럽고 또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만 회장이 측근들한테 저도 전해 들은 거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네. 한 얘기가 누님이 여기 와서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내곡동 자택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짐을 빼는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새로 이제 나오시면 의논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저기 이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쌍방울 쪽 관계자라고 해요. 근데 뭐 저쪽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제 관계자하고 저 쌍방울의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있어서 그분 저쪽에서 얘기하기를 임대를 해줄 의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서 짐을 다 빼고 창고에 보관시키고 저기 들어갈 의사가 네.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더군다나 쌍방울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거랑도 관련 있는데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새 제3의 거처를 뭐 박지만 회장도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네. 어느 쪽으로 가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열 기업체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뭐 검찰 수사 단계에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논란이 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겠고요. 지금 뭐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좀 다가와서 자기한테 구해달라고도 좀 하고 같이 지내자고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마련하고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가도. 가족 문제를 말씀하시는 저것에 정치적 후과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5년 가까이 감옥생활을 하면서 유영아 변호사 외에는 가족도 안 만났어요. 심지어는 면회 오겠다는 사람 안 만나고 한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박지만 씨도 그렇고 박근혜 씨도 그래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이번에 낳고 나면은 가족을 만나겠다. 가족은 뭐야? 박지만 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씨는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 출마할 정도로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6살 아래 동생 박지만 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대목은 뭐냐면은 이제는 유영아 변호사 외에 바깥의 이야기를 듣고 대외 참고로 할 수 있는 분이 동생 박지만 씨가 생겼다. 이것이 정치 의미가 있다.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판에 미칠 영향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네. 그 다음 날 안타깝...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자, 오늘 오전 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회동을 갖고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172석의 이 민주당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절차는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요. 지금 보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군데에 좀 러브콜 아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뭐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와도 그렇고 좀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범여권 정당들을 이제 네. 사실상 통합에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확장력을 가속화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석이 돼요.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당으로 이제 떠났던 분들 그래서 그 호남의 지지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시는 정치인들 그런데 네. 정동영 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 이제 다시 합류를 하게끔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진보 개혁 진영 범 여권 모두 다 이제 통합이 마무리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도 진영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 후보의 어떤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지층 확장과 결집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 특히나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진영에서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 합당이 되거나 또는 뭐 연대가 되거나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 이런 식으로 중도 또는 온건 보수까지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유리한 국면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여권의 어떤 대통합에 속도를 내는 사이에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요. 관계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모르는 사람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요, 대변인님, 네. 뭐 해외 연수에 같이 갔던 사진이나 뭐 직접 상을 수여했던 뭐 그런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비판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아마 11명, 10명 남짓 이제 10여 명이 같이 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성남시청 이제 공무원들이고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 김문기 전 그 처장 이 두 명만 같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억이 안 나느냐 이렇게 같이 이렇게 10박 11일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정표를 그 언론에 보도돼서 봤잖아요. 근데 네. 그냥 그 시찰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트를 간다든가 쇼핑센터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관광 일정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 개인 일정을 같이 하면서 다 시청 관계자들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달랑 두 명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몰랐겠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진
사진이 찍혔다 이런 거는 뭐 이제 부수적인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2015년에 이제 이렇게 해외에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뭐 화천대유를 선정한다든가 이 대장동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출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이인데 모르는 사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는 사이라고 인정하고 나면 출장에서 과연 어떤 논의를 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연달아 제기될 것 같으니까 아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도 국회에 있을 때 보면 뭐 우리 신성범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출장 가죠. 근데 이렇게 계속 10박 11일 동안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가고 이렇게 되면 모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만으로 22살에 사법시험이 붙을 만큼 암기력도 좋으시고 머리도 좋으신 분인데 유난히 이렇게 선택적 기업을 네.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앞서 저희가 들은 그 이야기대로 뭐 하위지관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이렇게 출입을 하는 기자, 후배 기자들이나 선배 기자들 들으면 대장동 의혹은 어느 정도 털고 나갔다, 뭐 이런 털고 가면 되겠다, 정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인다고 하던데 계속 뭔가 발꼬리가 이렇게 잡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거의 다 털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희망 사항인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대장동 문제는 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든가 뭐 특검이 모든 수사 결과를 다 이렇게 해서 낱낱이 만들어 가지고 국민에게 보고할 때가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이제 진행형이고요. 지금 저는 이 고 김문기 씨랑 나온 사진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자체가 이 기억을 못함으로 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의 혐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저는 기억을 못하는 것을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상 지금 6년 전, 7년 전 얘기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는 기억하고 안다고 해도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멀어지면, 길어지면 이제 지나버리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과의 어떤 기억을 못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뭔가 범죄 혐의와 연관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냥 기억 안 나는 것뿐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통화한 거는 또 다 얘기를 했거든요. 동시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사로 와가지고 뭔가 대장동 사건이 나오니까 그때 가장 실무적 역할을 했던 분이 그분이라고 해서 이 후보가 계속해서 전화를 통화를 했고 그래서 전화번호부도 남겨져 있고 뭐 이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것을 뭔가 범죄 혐의를 숨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수많은 뭐 이 상황 속에서 기억 안 나는 것들이 다 혐의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어제가 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가 캐럴을 부르고 춤도 추고 즐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 영상은 이제 공들여서 영입한 김영희 센터장의 사실상 첫 작품이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자, 물론 의미는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코로나19로 국민들도 힘들고 또 이재명 후보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잡음 의혹들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영상 적절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홍보,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뭐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딴 것보다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전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먼저 통합, 선, 안내, 안부터 정리한 다음에 중원으로 1월 달부터는 새해 되면 밀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당내에서 사면도 하고 복권도 시키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추진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결정적으로 저는 대장동 의혹을 못 벗어날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이익 배분 구조를 만드는지 검찰에서 하나도 안 드러났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특별검사만의 길인데 특검은 말은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발목을 마지막에 잡을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말 그대로 특별검사를 빨리 합의를 네.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대목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네. 명분은 가져가지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가서 손잡을 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로예요. 그런데도 명분은 얻는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만 가면은 대장동이 잊혀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대장동 의혹을 털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의 미래는 저 별로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뭐 또 열띤 토론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패널 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정치한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순서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는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후보가 이 개미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돼서 그전만 정상화돼도 제 대학 친구, 증권회사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샀다가 첫 주식을 대박. 나는 몰랐는데 네. 작전 주식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주가 조작이 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끝났나 이거? 고의가 없어서 무죄예요. 자, 주가 조작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하니 공의가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작전주를 여부를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주식으로 좀 이렇게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들인데요. 벌써 30년 전이라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정과 뭐 예전에 정과 관련된 내용을 해서 이제 뭐 정과 오범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시는지요? 12월 15일 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위적인 주가 조작은 소액 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30년 얘기라고 근데 고의가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의가 있냐 없냐는 본인의 주장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 시효가 다 지나서 의미가 없지만 네.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뭐 수사를 할 일이 있었다면 수사를 해서 하는 거지 본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중대 범죄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본인은 손해를 안 입으셨대요.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시더라고 또 돈 버셨대요. 한 두세 배.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플랫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 이게 주가 조작 이게 작전주였단 말씀도 하세요. 근데 작전이 실패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법인식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하시면서 이 피해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개미 출신의 이게 대통령이 처음 나올 거다. 근데 이건 잘못하면 주가 조작을 시도하려고 했던 대통령도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문제가 되는 네.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전주 논란에 해명을 했는데 왜곡된 공격과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이제 제가 최초 주식 투자를 한 게 특정 종목을 이제 친구가 권유해서 들어간 것인데 마치 그게 작전주 공범인 것처럼 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 이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에서는 이 작전주 논란과 함께 자 여권 대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움직임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좀 알아봐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이 허위 이력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뒤 오후 3시, 이르면 오후 3시에 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패널 중에 선대위 멤버가 있으니까요.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선대위가 아니라 세준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해야 되고 저희가 뭐 공보단에 속해서 이 부분을 준비해 주거나 기자회견 그런 멤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와 관련해서는 임태희 총괄상황 본부장이 최근에 이 부분 직접 사과를 해야 될 거고 곧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직접 사과가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선대위 관계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김건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연합뉴스에 지난 15일 날 뭐 네. 국민들께 불편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이게 아니라 좀 더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 근데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26일을 안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시점 그리고 방식 그리고 뭐 일문일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시점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계속 오후 3시경에 발표 이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저희 메인 뉴스에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보다 김종인 위원장의 고심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두지도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과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과가 어느 정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다면은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그런 자세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이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사과의 방법 그리고 논란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사과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 후보가 지난번에 한번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네. 사과가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 같은 거는 규명이 전혀 되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지율 하락의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과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과에 먼저 이제 돼야 되는 건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지금 12가지의 그 경력 또는 뭐 학력 위조에 관련된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절 논문 표절 그다음에 도이치뱅크의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관련된 것 등등의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 사실관계를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이 윤 후보가 했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몇 가지 이제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답답함, 의혹이 굉장히 비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사과가 되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어떠십니까? 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가 나온다면 첫 행보가 될 것 같은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이 대선 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쪽의 압박 때문에 아마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1월 1일이면 12월 30일, 31일자 신문부터 신년 여론조사가 나올 때 이 부분이 꼭 반영해야 된다는 정치적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사실 신년 여론조사가 굉장히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교수님 이 부분은 이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 일이고 이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왜 교생을 했는데 근무로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김건희 씨가 오늘 막 저는 모릅니다만 나오게 된다면 크게 살아오면 나와서 크게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미래를 예측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가 계속적으로 좀 경력을 부풀리거나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앞으로 뭐 어떻게나 부분을 밝히고 네. 그 다음 좀 자세한 기자들이 좋아하는 팩트랄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변인단에서 무엇을 자료를 내거나 성명서나
설명 자료 형태로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은 일문일답까지 가게 되면 지금 제가 관찰했던 김건희 씨의 답변 스타일이나 말하는 태도로 봐서는 젊은 젊고 공격적인 기자들한테 말꼬리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끝나고 나면 배우자가 갖고 있다는 흠결이 과연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 여부나 이게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해질 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시차를 두고 평가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 윤 후보는 지역 행보에 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TK 대구 경북 지역을 갈 걸로 알려졌는데 참 이 시기가 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오고 이 시기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되는 일정이 된 것 같아요. 대변인님,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윤 후보는 과거에 악연도 있는 만큼 또 그리고 TK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고향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가서의 어떤 뭐 행보 혹은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의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저도 며칠 전에 대구를 다녀왔는데 대구 이제 법조인들을 쭉 보고 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구 법조인들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한 세 번쯤 근무를 했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본인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이게 그 대구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끈끈한 연대감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이 일정을 잡을 때 이 사면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네.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면을 미리 준비했다는 게 전혀 아니라잖아요. 갑자기 막 며칠 만에 결정을 하신 거여서 이 29, 30 뭐 대구를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출을 보러 포항에 많이 가니까 뭐 말일날이라든가 그쯤에 일출 관계에서 그럼 경북 일정도 잡느냐 네. 이런 것까지 해서 논의가 된 지 꽤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 사면 때문에 비롯된 일정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호남도 갔다 오고 또 충청도 갔다 오고 강원도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대구 경북을 갈 때가 되신 거예요. 갈 때가 되어서 이 시점에 이제 가려고 하고 일정도 조율 중인데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온 거고요. 사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질문이 이 대구 경북에 가시면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그 지역지나 아니면 중앙지에서 또 가서 계속 이 질문을 네.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입장을 밝히시거나 그럴 테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일정이 미리 준비돼 있던 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뭐 오늘 봉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당 내홍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 당에 굉장히 이 선대위에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의 선대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유일한 이유는 선거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개입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네. 이걸 의심하면서 오히려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절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과거의 새누리당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5년 가까이 우리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자. 대변님, 저도 뭐 이 얘기 듣고 기사로 보고 좀 그랬는데 이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요즘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뭐 일부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뭐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설은 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후보가 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세준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언론에 나가서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세준이에서 하는 일을 좀 밝혀라 그러셨는데 기본적으로 세준이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된 지도 오래됐고 당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세준이에 계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입당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기에는 아직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하에 이제 뭐 99가지가 99가지가 다르고 한 가지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후보의 의지 하에 만들어준 후보 직속위원회고요. 네. 선대위랑 별개긴 한데요. 이 창당이라든가 뭐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이런 거는 전혀 지금으로서는 이 선거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기기에도 바쁘고 정권 교체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과 여유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새시대 준비위원회 입장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대변이니까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직접 사과하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론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바로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여일 남긴 가운데요. 대통령 선거 이 인식입니다.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에 대해서 이제 묻는 내용인데 이 그동안 좀 견고했다라고 보여질까요? 어떤 정권 교체론이 이제 하락하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인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줄기차게 사실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0포인트 더 큰 차이로 벌어졌다가 최근에 현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느냐? 정권 교체를 해서 더 개선돼야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정권 교체를 했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더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오히려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는 정권 재창출이 오히려 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커져가면서 지금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부딪히게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권 교체론이 주춤하는 사이에 윤석열 후보의 실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네, 뭔가 이제 실언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의원님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걱정스러운데 앞서 말했던 여론조사 부분이 저는 정말 윤석열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선대위 전부 다 기다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할 정도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을 때 우세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기초 다시 말 운동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형 자체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또 따라가는 추격하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면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회의가 회의론을 읽게 되면은 문제가 크게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 윤석열 후보가 대호 각성을 해야 후보가 네. 진짜 저 참모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 게 하나하나 일정과 메시지에서 정교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좀 정말 전략적 접근을 해줘야 되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도 굉장히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 뭐 선대위 차원의 정략적 안에서 내부 투쟁에 주력할 게 아니라 큰 아젠다. 큰 그림을 보여줘야 돼.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아, 이 부분은 뭐가 달라지겠네. 적어도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만 옆에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을 보니까 아,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갈 것 같구나.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야당 전체가 그렇게 봐요. 아,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군요. 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뭐 후보보다는 이 당대표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말실수 논란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음주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간 마음이 했다는데 아들을 불러다가 아예 취조하듯이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릴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지난 한 주에 나왔던 저희가 실언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뭐 음주도 제보자 얘기를 들어가로 이 공익성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게 문제가 됐고 또 아들을 취조하듯 조사를 별도로 했다 이런 얘기. 거기다가 이 뭐 부부 사이에 반말하는 문제로까지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여당 대표 어떤 실언들에 대한 지적들 있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조금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활동을 안 하시다가 네. 활동을 시작하시자마자 연달아 이렇게 쭉 발언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뭐 부부간에 반말을 하지 않는데 사석에서 반말을 하더라. 그래서 최순실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논리적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사석에서 반말
반말하는 걸 어쩌 그거를 부부간의 친밀도가 나타나니까 사석에서 반말하는 사람이 많지. 그리고 그거가 그 사석에서 반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해서 최순실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이것도 개연성이 없어요. 전혀 본인이 하시는 말씀 내용에도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선대위에서는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송영길 대표한테 그래서 네. 송영길 대표가 만드는 프레임 이런 프레임이 전혀 작동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송영길 대표가 왜 저렇게 말씀을 자꾸 실수를 하실까? 음주한 거를 어떻게 공익적인 이유로 대요? 도로 위에 살인 무기라는 게 음주 차량이잖아요. 음주 사고 음주 그 운전자는 네. 도로 위에 살인 무기거든요. 근데 그게 공익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박스권에 지지율이 갇혀 있으니까 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못 하시다 나오시니까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선거 때는 이제 서로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사하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할 일인지도 궁금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안달난 모습이 보인 게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해주셨어요.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근거가 빈약한 그런 상황 설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를 설명해도 효과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분은 이제 당 대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후보죠. 윤석열 후보의 실언은 인식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또는 뭐 학력을 이제 공부 못 배운 사람. 네. 그러면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국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개선시켜야 되는 어떤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는 차등적으로 돈과 학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충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떤 발언인 것이고 이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실언이라는 것은 거의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또 해명을 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지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얘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후보가 바로 백불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앞뒤 맥락을 다 보면 그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물질적 토대가 이루어지니까 국가에서 그런 부분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다는 네.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다는 것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순서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불거지는 실언 논란과 함께요. 새해 앞두고 연말 여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사람이 태어날 때 손에 쥔 것 없이 왔다가 일생 동안 내 것인 줄 알고 모아놓은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빈손으로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빌공짜에는 그렇게 덧없음, 헛됨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 권세, 명예를 탐하던 이들, 자신과 진영의 이즘에 빠진 이들 모두 언젠가 덧없이 쓰러져가게 마련입니다. 김진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물러났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의 권세는 이번에도 1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민정수석 아버지가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릴 것이라는 아들의 자소서는 공분을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했고 그렇게 아버지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빠 찬스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공직기강을 책임져야 할 민정수석들의 줄줄이 불명의 퇴진을 보고 있자면 이것 하나, 인생사 공수거는 확실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라는 거대한 아수라 파는 어떻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오히려 너무나도 조용히. 변죽이라도 울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소리 소문도 없이. 그렇게 관련 수사는 알맹이 하나 캐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해도 본디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이라도 남기는 법인데 검찰 수사는
무능만 남길 판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무지하고 무모하면 더 문제라던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하라고 만들었더니 M1 언론사 기자,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가리지 않고 몰래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답니다.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대로 꺾이고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할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검사 사건은 전속 관할이라면서 여기 넘겼다 저기 넘겼다. 국민 신뢰를 못 받는 수사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가지는 권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인데요.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공술의 공수거, 공수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왔을까요? 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인 듯하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듯. 뜬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나니 죽고 사는 것도 역시 이와 같도다. 2021년 여러분이 움켜쥔 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을 갖습니다. 청년 고용 창출에 나서준 총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소상공인 70만여 명은 내일부터 서류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이 대상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올해 코스피 3000시대를 연 국내 조식시장이 이번 주 목요일 폐장합니다. 다음 개장일은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보신각 대야의 종 타종식이 금요일 밤에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는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자, 홍 앵커, 오늘이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았는데요. 낮에도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이어집니다. 아, 출근하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낮 기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서울 낮 기온 영하 7도이고요. 대구 영하 1도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런 날은 계량기나 보일러 동파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그러면 언제쯤 풀리는 겁니까? 네, 내일 하루만 좀 견디면 화요일부터는 한파가 주춤하지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주 후반엔 세미 단파가 찾아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아, 강추위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